안녕하세요. 주관성 박대성입니다. 오늘 리뷰할 생선은 18번째 서대서양 참돔입니다. 목소리가 조금 울리죠? 제가 집에 있는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학교로 왔습니다. 근데 학교가 오늘 또 스노우스톰 때문에 닫혀서 보통 하는 도서관에 가지를 못하고 강의실에 왔는데 강의실이 좀 울리네요. 어쨌든 참돔은 잘 아실 거예요. 돔이 그러면은 맛있는 생선으로 알고 있죠. 이렇게 빨간색입니다. 서식지는 이렇게 맹그로브 숲이에요. 학명부터 보시겠습니다. 학명은 아초 사쿠스 롬보달리스고 따뜻한 물이 있는 맹그로브. 지금 보신 게 맹그로브예요. 맹그로브 숲이라는 건 보통 그 뿌리는 물 밑에 있고 그리고 위에 있는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잎이나 이런 거는 물 위에 있는 그런 거를 갖다가 맹그로브라고 하는데 보통 열대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. 초목이 그러니까 맹그로브 숲이나 아니면 바위가 많은 바닥에 서식하는 게 바로 이 서대서양 참돔입니다. 하지만 서대서양 중에서도 바하마에는 왜 그런지 몰라도 없다고 그러네요. 어쨌든 서대서양 에 바하마를 제외한 열대나 온대의 기수나 해수, 기수는 아시겠지만 강 어귀를 얘기하죠. 바다와 강이 만나는 그런 쪽에 삽니다. 영어로는 브린 씨고 한글은 번역이 없습니다. 근데 서대서양 참돔으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. 두 개가 있으니까 꼭 쌍둥이 같네요. 길이는 뭐 오래 살지 않아요. 보통 한 2년 내지 3년 정도 살기 때문에 20cm 내외고 체중도 뭐 1파운드 내외니까 뭐 이렇게 큰 생선은 아니죠. 금색이나 노란색과 혼합된 가로무늬의 파란 줄무늬가 있고 어깨에 검은 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수직 크로스바는 어릴 때 있다가 나이가 들면 없어집니다. 먹이로 이것저것 많이 먹어요. 수생식물도 먹고요. 갑각류, 새우, 굴, 홍합, 뭐 조개류 뭐 이런 걸다 먹는데 식용도 좋지만 뭐 낚시용으로 인기가 있고요. 이게 저칼로리 있고 비타민이 많아가지고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절이거나 훈제, 회나 구워서 섭취를 한다고 하네요. 근데 뭐 연안이라 대서양 횡단하면서 잡을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560번에 정리됐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